반갑습니다. 비어프라입니다. 오늘은 밤베르크의 가장 작은 양조장 호펜가르텐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세팅하는 동안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빨리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어! 맛있죠? 이 스낵도 진짜 아로마가 너무 좋아요. 일단 저희가 시킨 첫 잔은 헬레 라거라고 하는 그냥 헬레스 비어 일단 시켰는데 그 마실 때 이미 향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헬레스 마시면 끝맛에서 향이 나오는데 얘는 처음 마셨을 때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 근데 그런 거 치고 막 부담스럽게 입에서 막 쓰거나 막 이렇게 끝맛이 막 남아가지고 막 이런 못 던지고 남아있는 혀에 남아있는 맛 이런 맛이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사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맛? 저도 이거 헬레스 많이 마셔봤는데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것 같긴 해요. 그쵸. 향부터가 이미 향이 너무 좋죠.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 진한 것 같지 않거든요, 향이. 근데 맛있어. 아, 이 집은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로 옆에가 지금 다 그거예요. 뭐라 그래? 그 식물원? 맞아요. 여기가 직접 다 키워가지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콥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만들고 토마토나 이런 것도 다 팔아요. 다 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직접 키운 거를 따와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너무 신선하지. 여기 원래 알고 오셨어요, 언니? 몰랐어요. 그쵸? 완전 신기했어요. 그래서 밤베르크 사는 사람들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는지. 근데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뒤쪽 길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지나가다 막 들어올 길도 아니거든. 그래서 되게 특별한 집이지. 에이 그 사이 나간 그 땅에 드디어 방금 그 주인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1년 12개월이잖아요? 이 12개월에 힘을 내 구축한 날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있는 1년을 나기 위해서 내일 그러니까 한 달에 복비어 하나라고 치고 해서 12개 맥주를 먹는 날이래요. 그래서 12시간 여니까 1시간 한 잔 꼴로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 여기 100명 넘게 지금 예약 찼다고. 미친 사람들이죠, 약간 맥주에. 다들 맥주에 진심인. 진짜 맛있어. 그 입안에 초록 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맛이 너무 초록초록해요. 되게 뭔가 신선한? 그래. 이거다. 싱그럽다가 어울린다. 싱그러운 맛이야, 이건. 맞아. 싱그러워요. 싱그러운 맛. 취하고.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맛있어. 언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맛있지? 탄산도 진짜 남아있어요. 탄산도 끝까지.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한 세 번 했어. 용트림. 용의 해니까 용트림. 여기서 청룡 있잖아. 청룡해라. 저는 칠리 맥주라고 매운 맥주를 가져왔고요. 저는 복비어. 그 도수 높은 비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냄새가 우리 엄마가 고추 말릴 때 나는 냄새 나는 거. 그쵸? 마당에 고추 말릴 때 나는 냄새. 뭔지 알고? 아니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매운 맥주라고 합니다. 마셔볼게요. 짠! 매워요? 오. 예전에 먹을 때 이렇게 안 매웠거든요. 아 괜히 그거 큰 거 샀나? 오 10초나 봐. 오. 진짜 매운 고추 따로 있잖아요. 그거 섞은 것 같아요. 작정했는데 얘네 지금 사람들 죽이려고? 진짜 동네 사람들 안 그래도 매운 거 잘 못 먹는. 이거 챌린지 가자 여러분. 밤베르크 와서 이거 먹고 울기 안 울기 챌린지. 아니 이거 다 마셔 물 것 같아 지금. 좀 안주를 먹으면서. 네. 자. 이거는 클로스를 자른 거. 카토페크르를 자른 거. 나 왜 자꾸 우리 엄마가 만든 고추장 맛이 생각나지? 이게 매워서 어지러운 건지 술취해서 어지러운 건지 모르겠어. 그냥 테스터 마실걸. 0.5리터 신다 그랬더니 조금 놀래긴 했어. 작은 거 아니면 큰 거? 이랬는데 큰 거 이럴 거. 큰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거 샀거든요. 볼만했네. 아 한국인의 그런 맥부심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아직 안 울었어. 여기가 뜨거워. 내 식도와 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맛. 고추심이 대장과 항문까지 느끼겠어. 난 빨리 이걸 마시고 나는 세배치를 가져올 거야. 죽어보자 한번. 눈물이 울지 않을 거야. 여
울지 않아. 꽃을 맥주를 먹었지. 하지만 지금 보시는 맥주는 코알라라고 하는 유칼립투스 맥주입니다. 지금 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좀 놀라셨죠? 여기부터는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빙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칼립투스가 이제 감기 좋다고 해가지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어서 목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그런 풀향 같은 건 좀 덜하고 오히려 과일향 같은 향긋함이 느껴지는 맥주였어요. 제가 의외로 보수적인 인간이라 다른 맛을 첨가한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런 향들을 투머치하지 않게 넣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맛있는 맛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라거의 기본을 지키면서 다른 맛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랄까.